시버트는 스웨덴의 방사선 방호학자인 롤프 시버트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. 시버트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인데,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베크렐과 함께 방사선량을 논할 때 주로 등장합니다. 1인당 연간 방사선 피폭량 한도 권고 수치는 1mSv인데,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할 때 받게 되는 피폭선량은 0.1에서 0.2mSv로 야구에서 10회 촬영 시와 같습니다.